90세가 넘어서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김종규 씨. 그 열정은 집안에도 넘쳐난다는데. 근데 뭐예요? 내가 마라톤을 하고 완주를 하고 받은 메달이에요. 100개인데 또 100개가 더 있어요. 그가 수많은 메달을 얻으며 지금껏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꼽은 것은 다름 아닌 규칙적인 생활. 실제 하루 최소 10,000보 이상 걸으며 걷기 기록을 남길 만큼 꾸준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잘 자고, 잘 놀고, 잘 사고, 잘 먹는 게 바로 뭐 건강 비결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에 이렇게 막 건강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듯 노화 예방과 장수를 위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몇 가지 조건들. 그런데 노화에 대해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건강 장수를 위한 진짜 조건은 따로 있다고 강조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해답을 알려줄 생명의학자 박상철 교수를 만났다. 노화 분야 학술계에서 동양인 최초로 편집인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2020년 노화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아 시노필 아시아국제 평화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할 만큼 세계적 노화 권위자인 박상철 교수. 그가 노화 예방을 위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노화 과정에 그 제일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늙는 거, 그다음에 빨리 늙는 거, 예를 들면 늙어가면 또 병이 많이 생기는 거. 그럴 때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당뇨병입니다. 혈당을 관리 잘하는 거, 그 당뇨가 안 생기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혈당 관리가 노화 예방에 중요한 조건이다?